오늘도 좋은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이군요. 어제 제가 2인자가 없어가지고 아주 고생했던 차, 예, 유니버스 아침에 이제 마감을 하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어디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밤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쪽이 놓쳤을까? 그래가지고, 예, 제가 솔직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문짝 있잖아요. 도어. 예, 요 트렁크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 이게 확대가 잘, 예, 저 보이시죠? 예, 이거를 탈거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커버링을 했을 때 이게 잘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고무고 그 외에 쇠, 이게 이제 아연판이거든요. 여기는 아연판인가? FRP? FRP 같아요. FRP? 예, 이거 부식이 안 나는 거 보니까 FRP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걸 탈거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솔직한 거예요. 예,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예.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걸 어제 좀 빨리 띄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어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집에 가서 기절하다 보니까 이게 끙끙 앓았어요. 이게 아침에 뛰니까 저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도색을 하고 즉시 뛰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칠을 한 나중에 이게 깔끔하잖아요. 딱 이렇게 이쁘게. 요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 문짝 어제 저녁에 뛰었어야 되는데, 뛰고 바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글씨는 재생해서 붙인 거예요. 그 외에 칠이 어디 저 안 들어가고 그런 데는 없이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글씨는 유니버스라 그래서 재생을 했어요. 뛰었다가 저게 또 비싸요. 하나에 한 8-9만원, 8만 몇천원인가 그 정도 해요. 네, 여기도 역시나 놓쳤어요. 다 뛰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하네요. 어이구, 한참 뒤로 가야 되네. 예. 밤에 끙끙 앓았나봐요, 제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요렇게 해서 다 유니버스는 캠핑카 카운트인 줄 알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 아니, 이게 유니버스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은, 예, 뭐, 이미 끝났으니까, 또 고객님도 굉장히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안 한다, 못 한다라고는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예. 그래도, 때 안 타게,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네. 칠도 어디 빠진 데 없이 잘 됐고. 예. 아, 경찰학교군요. 예,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확립을 위한 현장 견학 차량으로 노란색이 도색이 되었습니다. 45인승 12.6m. 아따 길다. 한쪽 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예쁘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마음에 드네요, 그냥. 예. 간만에 노란 거 45인승 한번 칠해봤는데. 자, 요 버스는 네, 부품이 왔어요. 아, 요 버스가 아니고 요거 레스타. 예. 이것도 다 됐습니다.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 이음에 여기. 여기 이음에 여기도 살살 부식이 칠이 찢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걸로 했어요. 실리콘 처리로 마감했어요. 그것도 저기하고 카운티도 그렇고 역시나
예, 요 부분도 여기 이음에 있잖아요. 여기 헤드 위에, 운전석 위에, 또 조수석 위에, 여기가 연결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찢어졌더라고요. 칠이. 그래가지고 실리콘도 다 터지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해드렸어요. 보기에는 깔끔하게 나왔어요. 오늘 주말인데 조금 많이는 안 바쁘고, 저 밑에 차량이 지금 카운티만 4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가서 다 끌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2인자가 오늘 출근을 하셨어요. 어제 잠깐 출타 중이셨다가 요 차량 이제 또 요거는 뭐 별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저기 가져가신다 그래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별 본다는 거는 천문학이겠죠. 천문학? 천문학 그 뭐 별 보러 다니신다고 그러는 건데,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 건지 별을 구경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출고를 요 차는 또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경광등 띄고, 여기도 스톱 경광등도 띄고. 우리 2인자님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안 나와서 아주 쇠 빠지게 일한 거 알지? 에? 너 밥 사야 돼. 우리 어제 승민이 막둥이가 아주 그냥 그래도 보조 잘 해줘가지고 날 새고 안 행겨. 자, 오늘 주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은 시골 가서 고추밭에 또 비닐로 씨래나 뭐래나 그럽니다. 아, 일하러 가야죠. 이따가 저녁에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로또 사시면은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시면 저한테도 조금 음료수 좀 몇 개 사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또한 감사드립니다.